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과 연계해서 도시바 출력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회로도를 보면서 체크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 출력석이요. 파이오니아 리시버에 달려있는 출력석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 여분으로 예전에 그 구해놓은 건데요. 한번 그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력석은 메이커는 도시바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바고 고유 넘버가 있죠. ESC10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1080이 두 개고, 그리고 도시바 ESA680 이렇게 680이 또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당 두 개씩 해서 총네 개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1080과 680 이렇게. 그 후면을 볼까요? 자, 후면에는 이렇게 그 핀이 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네. 이렇게 후면이고요. 이 조립을 할 때는 이제 방열판에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열판에 조립을 할 때는 이렇게 바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워셔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워셔가 있죠. 이 워셔를 끼우고요. 워셔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제 구리스를 발라서 홈에 맞게끔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방열판 쪽으로. 그래서 이제 워셔가 또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고유 넘버가 있는데 이 매뉴얼을 보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오니아 서비스 매뉴얼인데요. 여기 회로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메인 앰프 유닛 해서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메인 앰프단의 회로도인데 한번 네,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트랜지스터가 2SC1080 있죠? 하나. 그리고 2SA680이고요. 다음에 2SC1080 또 하나가 있고요. 2SA680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0 두 개, 680두개 이렇게 출력석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여기 기판에도 별도로 출력석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2SC1080, 2SA680, 2SA680, 또 2SA1080 이렇게 출력석이 네 개가 고유 번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회로도를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셔가지고 출력석 고유 넘버를 확인하면 그 앰프에 그 출력석이 어떤 그 종류가 사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제 그 출력석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래에 제 사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